말순 씨는 세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모두 오롯이 혼자 감당하며 15년을 지냈습니다.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으로 씩씩하게 잘 버텼지만 문제는 아이들이었죠. 뭐야, 애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빠가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남보듯이 쳐다봐요. 아빠가 있으나 마나 아빠는 그렇게 중요치 않는 사람으로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,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당신이 니 아까를 끌면 제가 뒤에서 민다고 이제 하지 말라 그랬죠. 그러고 이혼한다고 그랬더니 안 나가더라고요. 정말인가 했지요, 속으로. 여자가 정말인가 하고 좀 사실은 속으로 좀 겁이 좀 났지요. 애 두고 가면 어떡하나 하고 그래 뭐 딱 정리하고 내렸죠. 이제 육계 떨어져 서로에게 소홀했던 마음이 늘 미안함으로 남아있는 두 사람. 부지런히 그 빚을 갚기 위해 누구보다 다정한 부부가 됐습니다. 줘봐라. 네. 아, 아 하세요. 친구고요. 됐다. 됐어요. 포항에서 오징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해산물이죠. 신선한 오징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오징어 내장으로 젓갈을 단 겁니다. 요거는 곤. 요게 제일 맛있어요. 담아 넣었을 때. 요거는 오징어는 요게 새끼예요. 새끼. 이 안에 새끼들이 소복 들어있어요. 소금을 살짝 뿌려 2-3일 정도 삭힙니다. 다른데 젓갈 뭐 우리 김치에 액젓 들어가듯이 요거 나물 무칠 때도 넣고 깍두기 담을 때 특히 요거를 맛있었어요. 우리 어릴 때 엄마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먹었어요. 먹을 때마다 꺼내서 양념에 묻혀내면 밥 반찬으로도 그만이죠.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찾지 않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오징어 내장 젓갈. 이제 추억의 음식이 됐습니다. KBS